안녕하세요, 볼컴입니다. 오랜만에 도깨비필드에서 소규모로 게임을 뛰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전동화한 토이스타 K2를 사용했으며 드럼 탄창을 달거나 위에 49mm 스코프를 장착해서 쓰는 등 게임 중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썼습니다. 영상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게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전에는 하도 오랜만에 이 필드에서 게임하다 보니 감을 잡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아, 씨, 멜빵 진짜. 아, 전사. 전사하는 것만 가득했었던 오전 게임이었습니다. 전사. 오후에는 K2에 드럼 탄창과 스코프 장착하여 저격 기관총으로 K2를 이용해봤습니다. 그렇게 추천해드릴 세팅은 아닙니다. 일단 스코프 자체가 위치가 높아서 완전히 우조준을 하고 게임을 뛰었어야 했고, K2로 정밀 사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탄창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것을 중점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한 명 왼쪽 간다, 한 명 왼쪽 간다, 한 명 왼쪽 간다. 나이스. 어디 있어요? 급수탑이. 급수탑이 안 돼, 못 가. 아군이 전사하여 아예 뒤로 빠져서 적을 기다렸습니다. 한 명 수반으로 들어왔어. 수반! 수반 들어왔어. 포위당하여 전사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진영을 바꿔서 외곽 건물 쪽에서 오는 적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화대 나왔다. 전사. 예, 게임쇼. 다음 게임은 조금 색다르게 게임을 뛰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완전히 오조준 해야 하는 스코프를 해체했고, 게임 모드는 각 인원마다 한 번씩 리스폰을 할 수 있는 리스폰 모드로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사 시 잠깐 뒤로 빠져서 10을 크게 외치고
E스폰으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스코프캠을 레일에 장착한 게 아니라 대략 이렇게 총열에 테이프를 묶은 것이라 궤적이 이상하게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다. 전진! 10, 9, 8, 3, 2, 1, 부활! 끝머리. 브리저. 브리저! 부활하고 오십시오, 저기서. 저쪽 가서 방을 보십시오. 완전 눈사. 오우 매운. 언제나 에어소프트 게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비비탄에 의한 부상은 없고 대부분은 저렇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이 이제 대부분의 부상을 차지합니다. 언제나 조심하면 게임을 뛰도록 해야겠습니다. 놀라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나가 운동장을 뚫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예 러시에서 뚫어요? 뚫을까요? 뚫을 거면 차라리 이쪽으로 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억울하게 될까요? 여기요? 위로 살아볼게. 태어나야지. 와 엄마 미치겠네 진짜. 와 살려줘. 전진 전진 지금 안 돼. 어디 도망. 안 되겠다. 야 완전 전사. 다음 게임은 다시 외곽 쪽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아 예, 그럼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오씨, 와 맞은 보였다 이거. 와 방금 진짜 맞은 보였다. 부활 10 9 1 부활. 굽스타 가자. 전사. 아 대기하고 있던 저격의 전사였습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외곽 쪽을 경계하다가 중앙 숲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순간 총 안 나왔어요, 방금. 저 쓰레기 터볼 때 총 안 나왔어요, 방금. 아, 여사. 오늘 게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 전사하는 줄 알았어, 순간. 아, 이쪽 소리 나서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